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소옥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오늘 저한테 연말 모임 이런 메이크업 해주실 건데, 또 연말 메이크업 하면은 피부가 또 짱짱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긴 시간 또 수다도 떨어야 되고 사람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 그리고 약간의 그런 블링블링함을 저한테도 이게 더할 수 있을지 바로 우리 서욱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 두 번째 만남이에요. 네, 저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그 앞머리로 약간 페이크 어려 보이게 나이를 계속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저랑 이제. 정반대시네요. 전 아무 생각 없거든요. 아무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 때문에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빵! 오랜만에 저도 유튜브 찍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우리가 또 함께 했던 인연도 있고 너무 또 우리 또 진정성 있고 통하는 게 많았잖아요. 아유, 또 화끈하시고 시원시원하시고 솔직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는 나가겠다. 스케줄 어떻게든 쪼개서 나가보겠다. 또 브랜드 또한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그래서 오늘의 브랜드 라네즈? 오늘의 제품? 크림 스킨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첫 단계를 바로 크림 스킨으로 해주시나요? 아이, 그럼요. 바로 이제 해야죠. 네. 우리가 피부가 진짜 중요하고, 저도 요즘에 막 현장도 다니고 막 밤샘 촬영하고 이런 아티스트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피부 고민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보통 뭐가 고민이에요? 피부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일단 메이크업을 너무 장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상할까 봐, 그리고 또는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가 건조함도 느끼잖아요. 왜냐면 춥다 보니까 히팅이 많이 되고, 셀럽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건조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 각질이 또 올라오고 그걸 벗겨내고 또 바르고, 아무리 발라도 건조하다. 채워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전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벗겨졌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뭔가 원장님 계속 그 크림 스킨의 빌드업을 막 계속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크림 스킨이 역할이 그런 걸 다 해주는 거잖아요. 정말요. 진짜로. 일단 제가 한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가을 겨울에 더 유명해지죠. 뽀용뽀용한 우유 같잖아요. 우유. 근데 이게 또 디자인이 이런 라벨지를 그냥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되어 있고, 그리고 리필도 맞아요. 따로 판매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딱 비닐팩에 되어있어서 쭉 품으면 되는. 맞아요. 그리고 이 펌프가 또 이 느낌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프랑스산 펌프를 찾았다고 하면 지독한 사람들. 분사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 두 가지를 겸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볍게 닥터를 먼저 해봐드릴게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엔 요거 닥터하기에도 괜찮다고 느끼시나요?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양을 너무 조금 하면 안 돼요. 흘러넘치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머금고 닦아낼 때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양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면서 피부에 먼지들이 이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살짝 닥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흡토를 해서 뭔가 조금 더 촉촉한 상태의 피부를 만들어 놓고서 제가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닥터를 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냐, 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이렇게 막 나 닦아내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스크래치 닦아내리라. 근데 지금 원장님 손길을 느껴보면 진짜 달라요. 그 스치는 듯한 느낌만 나요. 그냥 살짝 약간 오늘 오면서 묻은 먼지들을 좀 살짝 걷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땅을 진짜 닦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토대를 만들어서. 보통 셀럽분들한테도 이렇게 닥터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피부를 딱 정리를 해서 깨끗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미스트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흡토를 해주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한테 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착착착착 하면서 마사지 하듯이 하는데 이걸 고객님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쑥 흐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저희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왜냐면 또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 거니까. 쭉쭉쭉 하는데 여기 한 줄 쑥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아, 정말이에요. 저희 고급스러운 청담동 살롱이어가지고 크림 스킨으로 진정시켜야겠다. 네. 이게 또 진정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뿌려주는데 일단 헤어라인을 살짝 가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싹 뿌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죠. 피부가 이미 쫀쫀해.
근데 이거는 저는 쫀쫀해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쫀쫀하다고 하면은 이제 지성이신 분들이 메이크업 밀리지 않나요? 아, 그거랑 또 다른 쫀쫀함인데. 그러니까 다르다. 좀 뭔가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유분 올라오지 않아요? 맞아요. 막 그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되면 정말 어디 한번 뿌려서 한번 24시간 한번 해보세요. 약간 말만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크림을 기술 몰라. 연구 과정을 통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진짜 크림을 이렇게 한 거래요.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산뜻해져요 이게. 그리고 저는 어차피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뭐 크림도 살짝 바르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감의 영향을 크림 스킨이 그렇게 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속을 채워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기초 단계에서 제일 첫 단계를 꼼꼼하게 그리고 또는 피부에 좀 착 붙게 안 해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로션이든 유분감 없는 수분감이든 그거를 많이 바르실 거예요. 오, 맞아요. 촉촉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부족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돌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샵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 스킨팩을 많이 해요. 맞아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스킨팩 할 때도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에 각질이 진짜 올라올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뭐 그래 한 5분 안쪽으로 스킨팩을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게 보습이 단시간에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진행할 때 훨씬 좋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마무리감이 보송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을 해도 속이 건조하지 않아요. 아, 속이 잘 찬찬하게 차 있으니까. 네네. 사실 셀럽분들은 보송한 표현 많이 하죠. 저희는 아이돌들도 그렇고 화면에 조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조명이 있다 보니까 기름져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 때는 보송보송한 느낌을 들게 해요. 근데 뭐 화장품 광고라든지 아니면 무슨 또 시상식 이럴 때는 또 그 빛나는 피부, 그 여배우 피부 그런 걸 또 연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파우더를 해줘요. 아, 어쨌든 파우더는 하네요. 네, 파우더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속 건조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 단계만은 촉촉하게. 그러면 이런 속 보습이 진짜 셀럽들한테 너무 중요하겠네요. 겉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또 건조함을 잘 못 느끼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크림 스킨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게도 크림 스킨은 추천하실까요?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이 같은 생각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이거는 나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20대든 30대든 그걸 꾸준히 썼을 때 좋은 영향을 주는 거고 관리 잘한 피부가 30대, 40대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주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관리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정말 달라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이거 바르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전 지금도 그런 당기는 느낌 근데 느낌이 진짜 좋다니까요 저거는. 네. 하고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하고 뿌려도 괜찮으세요? 뿌려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메이크업 하고는 안 뿌려봤거든요. 지금 전혀, 많이 네. 안 끈적이지 않나요? 전혀요. 그렇죠. 그냥 촉촉한 피부를 만지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도 좀 뭐 미스트나 이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런 거 대용으로 해서 전 좋을 것 같고 좀 집에서 그냥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셔도 저 요즘 집에 있으면서 사실 입덧이 없어서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뿌리면 좀 그나마 땡긴 게 이게 다 완화가 되고 그래요. 진짜요? 근데 빨리 입술이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입술이 건조해 보인다. 이 국민템 아닌가요? 이거? 이거 미국에서 난리 났대요. 이게 유명했는데 뭔가 또 이제 약간 해외에서 난리 나서 뭐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서 다시 또 이렇게 뭔가 약간 그렇게 된 느낌? 아니 이거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안 쓰다가 지금 오랜만에 또 쓰거든요. 네. 좋다.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근데 사실 조금 건조해졌을까 봐 나 좀 얘기하면서 아니라니까요.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딱 만지셨을 때 괜찮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크림 발라도 돼요. 그런데 크림 저희 왜냐면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전 너무 좋아요 이거 제 크림. 그래서 이거 보통은 이런 단계를 안 하면은 약간 받는 입장에서 뭔가 대충 해준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냥 스킨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스킨만 발라주고 지금 바로 베이스를 한다고? 약간 이런 제품값 맡기나? 이래서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 발라주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피부 또 제가 좋아하는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는 근데 사실 저는 네. 매트는 잘 안 쓰거든요. 아, 이게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발릴 때 느낌이 맞아. 촉촉해요. 되게 고운 수분감을 머금은 고운 밀가루 같은 전 그런 느낌이 맞아요. 얇아서 피부에 쫙 붙는 걸 좋아해요. 커버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얘는 커버력도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거를 발랐을 때 좀 시원하지 않아요? 난 발랐을 때 좀 시원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 원장님 터치하시는 게 퍽퍽퍽퍽퍽퍽퍽이 아니라 누르는 거죠. 예, 이렇게 누르시네요. 탕탕탕탕이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죠. 소중한 피부 이렇게 이렇게. 오이고. 내가 애써서 눌러놓은 내 각질이라든지 이런 피부 결이 탁탁탁하면은 걔네들이 다시 뜨는 얼쑤 얼쑤 바깥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안 돼요. 누르면 결 정리해놓은 걸 그대로 눌러서 여기에 있는 촉촉한 아이들이 같이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귀 바로 앞에까지 여기 다 하셔야죠. 귀바퀴까지 지금 발라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여기 턱선 우리 놓칠 수 없어요. 이런 데도 같이 연결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 턱이 없어도 턱을 발라야 돼요. 여러분 턱이 여기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턱 여기 웃으니 또 빨개져서 지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진짜 얇게 발라주셨는데 근데 뭔가 예전보다 모공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응, 뭔가 움켜 아주 열심히 잘하셨나? 아, 여기 눈 앞에까지. 네, 여기 다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아, 근데 양을? 양을 최소화. 코가 내려와서 꺾이는 이 시점. 네네. 요 시점. 여기를 놓치게 하셨거든요. 맞아요. 저 여기 얼룩 잘 져요. 안 발라가지고. 거기 안 바르면 다른 데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뭔가 약간 완성도가 떨어진 느낌? 진짜 균일하게 발린다. 그냥 지금 브러쉬도 안 쓰시고 퍼프로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크가 진짜 진한데 쿠션만 썼는데도 맞아요, 다크가 맞아요. 그렇게 티가 안 나서 지금 너무 신기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데 저 여기 코옆에 붉은기가 진짜 심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왜 잘 안 보이지 싶어가지고. 커버력이 있는 거죠. 더 얇게 바르면 이제 소량으로 해서 그러면 내 피부 같으면서도 약간 보송하고 뽀얗게 지속력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다크닝이 좀 늦게 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눈썹에도 붉은기를 잡아주고. 오. 이렇게 하면 한 번씩만 가볍게 바른 상태인데도 피부가 굉장히 균일하게 전톤 정리가 됐고 그 우리가 있었던 아까 그런 붉은기 이게 21N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잘 잡힌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노래 보이지 않아요? 저 보여드릴까요? 네. 저 피부 봐봐요. 진짜? 스킨 하나만 바르고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 막 많이 바르는 거 좋아해서 적어도 3개. 물론 꾸준히 늘 3개만 바르긴 하지만 이게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색조를 들어갈 건데 부분적으로 색조가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를 살짝 해주고 갈 건데 이 또... 아니 이게 여러분 저희가 일부러 라네즈 다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또 좋으니까 쓰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미스펙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보이나요, 이렇게? 아주 고운 입장. 아주 곱죠. 근데 이거 제가 눌러서 그런 건데요. 눌렀는데 이렇게 딱 균일하게 되게 여러분 묻어나오고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건 생각 못했네. 아, 눈썹 잡고 좀 이제 많이 그려야 할 부분들을 뭔가 좀 더. 그럼요. 오, 역시. 그런 데는 파우더 살짝 해주고 그래서 이제 유분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곳에는 살짝 미리 파우딩을 해주면은 더 좋아요. 일단 오늘은 데일리 하면서도 연말에 하기 좋은 이런 기분을 낼 수 있는 느낌. 네, 약간. 눈썹이 이렇게 예뻐졌죠? 어, 그래요? 응. 이제 다들 맨살에 그리는 걸 어려워하시거든요. 아, 근데 그게 맨살에 그 베이스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리기가 어려워요. 맨살엔 안 그려지니까. 하긴 또 그렇겠다. 그래서 베이스가 진짜 중요하죠. 아, 앞머리에 엣지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네, 앞머리 엣지 살짝 살려보고 여기가 좀 진하니까 진한 부분은 살짝 연한 걸로 해주고 와, 톤을 한 톤으로 맞춰준다. 머리가 조금 밝으니까. 네, 거기에는 좀 더 진한 색깔을 해주고 약간 그런 디테일. 어, 역시 아이프라이머. 해야죠, 아이프라이머. 하루 종일 놀 거니까, 밤샐 거니까. 아, 프라이머 하고 안 하고 저는 차이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네, 저도요. 연예인들도 필수. 이 베이지색의 옷을 입으면 뭔가 막 맞춰줘야 될 것만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베이지색을 입어서 맞춰도 좋기는 한데 베이지색을 입었으니까 화사한 핑크 계열을 쓰면 뭐 차분하면서 얼굴은 좀 더 생기 있으니까 좋죠. 근데 뭔가 약간 톤은 너무 막 튀지 않게 결은 비슷하게 가주면은. 이게 드라마 메이크업이랑 시상식 또 무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드라마는 그런 회의도 많이 하고 들어가겠네요. 네. 컨셉 회의 이제 드라마 감독님이랑 현장 분장팀이랑 모여서 미팅하고 시안 잡고 테스트 촬영하고 그렇게 들어가죠.
요즘은 속눈썹도 붙이기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속눈썹을 조금만 붙여도 다른 느낌이 날 것 같긴 해요. 라이너로 쫙쫙 그리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섀도우로 라인이나 나의 이제 뭐 방향성을 잡고 나서 붙인 사이사이를 딱 연결을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게. 언더에 이렇게 그윽하게 안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눈매가 앞뒤로 같이 조금 연장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 제가 살짝씩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약간 이게 피치 섀도우인데 음영을 놓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쓴 거는 완전 피치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스킨톤에 가깝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음영을 좀 넣어주고 왜냐하면 저는 오늘 눈꼬리를 살짝 이렇게 조금 빼고 싶었었거든요. 아, 오늘 오면은 눈꼬리를 조금 이렇게 빼고 싶다. 그리고 쌍꺼풀이 얇은 분들은 또 속눈썹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맞아요. 이게, 웃겨요. 이게,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오, 온도가 되게 잘 어울리신다. 저요? 네. 나 온도 진짜 잘 안 하는데. 잘 어울리는데요? 잘 보이네. 요즘 많이 그리는 애교살도 살짝 그려볼까요? 오, 제가요? 네. 있는 부분에다가 그리면 돼요. 아, 일자로 선을 다 이어서 그릴 필요가 없네요. 응.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지. 뭐 선을 일자로 만드는 건 좀 과한 거고. 애교살이 많이 없고 여기가 두툼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쉐딩으로써 살짝 애교살을 눌러주면서 잡아주는 거고 여기에는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잡아주면은 이제 그 양쪽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진짜 촉촉하죠? 기초를 촉촉하게 잘해서 우리가 촬영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저 진짜 괜찮아요. 아, 혹시 여기가 너무 촉촉한 현장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히터 틀어져 있어요. 건조해요. 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소량. 진짜 소량 쓰신다. 그리고 엄청 살살. 이런데도 쉐딩으로 좀 다 눌러주면 좋아요. 커버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윤곽을 잡는 효과? 저는 그래서 쉐딩, 하이라이터 이런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걸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와, 이거는 펄이 좀 크네요? 조금 제가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연말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할 때 뭔가 약간 좀 속눈썹 가까이 해주는 게 좋아요. 오, 예쁜 걸 화려한 게 있고 저런 게 있는 거. 오, 요거를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눈동자가 예쁘니까. 오, 여기다가 하는 게 낫겠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저희도 그래서 뗐다 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얼굴에 단점이 돋보이면 안 되니까. 약간 눈도 좀 더 포인트가 뒤로 가면서 좀 더 길어 보이거든요. 재밌다, 재밌다. 진짜 아까 립밤을 발라놔서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아, 진짜 거짓말처럼. 아니, 처음에 오늘 와서 갈라져서 와가지고 지금. 맞아. 근데 이 립밤이 입술이 너무 심각하게 뿔리지 않아서 좋아요. 발라놓으면 막 뿔잖아요. 네.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서욱 원장님 신의 영역이야, 정말. 어떻게 이러지? 그 베이스 립으로. 네, 피부가 지금 근데 너무 괜찮죠? 그리고 약간 뽀송하게 했는데 이 촉촉한 게 괜찮네.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그 크림 스킨 하나만 해놓고 이래놓고 니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모든 현장의 분들이 그걸 약간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 이미 터치하실 때도 지금 피부 쫀쫀하죠? 지금 저 한쪽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한쪽으로 안 돼! 예쁘다, 예쁘다. 어떡해요. 이렇게 참하다야. 너무 예쁘죠? 아, 이게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꾸안꾸는 너무 싫은데 꾸꾸꾸도 하고 싶긴 한데 빛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색조가 많이 보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나의 이목구비를 살짝 바꾸면서 옷이 지금 드레스가 아닌데도 그 어떤 레스토랑에서 살짝 내가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을 지금 원장님이 어떻게 이러지? 그리고 지금 너무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게 오늘 라네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스킨을 하나 바르고 뭐 쿠션 하나 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저기 라네즈 관계자님이 진짜 솔직히 안 땡기세요? 진짜 이러고 계셨거든요. 여기 조금 안 맞아, 와서 옆에 와서 누가, 머리 할 때 와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맞아. 땡기시죠?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아 너무 웃긴다. 이건 좀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네. 뭐 사실 좀 땡겨요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원장님 진짜 오늘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과 뷰티에 대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같이 만나서 얘기하니까 뭔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그때는 또 좀 조금 더 다른 걸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장님과 오늘 만나뵐 수 있었던 게 라네즈의 크림 스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크림 스킨이 라네즈 브랜드 위크를 맞이해서 또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짝이는 거 조금만 더 보실래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